유도 국가대표 고두영 선수의 코치를 맡은 이수현 역할이고요. 오지랖도 정말 국가대표급으로 넓은 네, 역할이에요. 그래서 두영이가 다시 선수로서 선수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옆에서 막 청소도 해주고 가서 밥도 해주고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생 양아치를 만나서 형이? 네, 형을 만나서 이제 좀 투닥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영이를 계속 챙기는 네, 그런 역할입니다. 이제 두영이를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두 분과 함께하면서 워낙 보기만 해도 훈훈한 두 배우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찍으면서도 굉장히 눈으로 즐겁고 귀로도 즐겁고 찍으면서 마음도 굉장히 즐겁고 훈훈한 촬영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저 처음 촬영 때 만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이제 워낙 이제 오빠의 전작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래서 제가 웃어가지고 NG를 되게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아예 관심이 없던 걸로 아니요 장난이고요. 네. 하여튼 예,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웃음 되게 참지 못해서 NG를 많이 냈던. 이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와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두 분만 이렇게 보면은 웃음이 저절로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그쵸, 것 같아요. 훈훈해서 웃음이 네. 나기도 하지만 또 이게 또 프로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네. 두 형제 중에. 두 형제 중에요? 네. 아무래도 당연히 저는 쌍욕 장면. 너무 생활 연기를 잘하니까 에이, 너무 잘하시니까 아까 이제 캐릭터와는 이제 정 반대라고 하셨었는데 너무 이제 그 캐릭터를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오셔서인지 정말 그런 입에 굉장히 착착 달라붙는 그런 밀착형 연기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죠. 어쩜 이렇게. 찰싹찰싹 잘 붙게 귀에도 어쩜 이렇게 착착 네, 착 붙는 마음이 가진 않았지만 감동은 했다. 감동했죠. 예. 아니에요. 너무 제가 오나기 때도 되게 팬이었거든요. 실은 그 전작. 감사합니다, 신혜 씨. 근데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네, 그렇죠. 예, 진짜 네. 힘들었어요. 현장에서도 그렇게 몇 번을 연습을 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